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고 지켜봐 주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로 우리 도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영역에서 날뛰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만들려는 촛불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난으로 이끈 친일 분단 적폐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촛불 정부를 성공시켜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 정부의 성공을 우리 경기도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은 국민과 당원의 것이고 또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촛불 정부를 성공시키고 가짜 보수에 귀환, 기득권의 준동을 막는 일도 우리 민주당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